네, 안녕하세요. 글로벌투스 원성입니다. 오늘은 기아 K3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돼서요. 좀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요.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모델, 뭐 요즘에 사실 그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거의 뭐 풀모델 체인지처럼 디자인의 변화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 K3의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디자인 변화의 폭이 작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뭐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면은 요 정도의 변화, 뭐 디자인의 소소한 변화와 함께 뭐 편의 기능 개선 이 정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. 저희가 좀 너무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요즘의 추세에 많이 좀 적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거기다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KAC라든지 기아 EV6 같이 정말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모델들에 조금 투자를 많이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K3의 변화에는 그만큼 좀 투자할 자원의 여력이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. 자, 뭐 디자인 변화 그래도 소소하게 한번 가져가고 있는데요.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. 아, 먼저 이 전면부 같은 경우에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최근에 봤던 그 EV6에서 봤던 이 위아래로 이제 DRL이 나눠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헤드램프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 점으로 이렇게 연결된 이러한 DRL 디자인들이 최근에 보여줬던 기아의 그 패밀리룩을 좀 많이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죠.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날렵한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. 기존보다 조금 더 이 도드라지게 이 나와 있는 부분이 좀 강조된 이 호라인코, 기아의 전통적인 호라인코 디자인을 조금 더 강조한 모습이고요. 그리고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과 이제 헤드램프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드 디자인으로 좀 바뀐 것도 좀 디자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범퍼 아래쪽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죠. 조금 더 이렇게 지금 디자인 요소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. 이쪽에는 기존에 이제 뭐 방향지시등 같은 뭐 라이트류가 이쪽에도 좀 존재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요, 지금 보시는 휠은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, 휠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. 기존보다 조금 더 촘촘해진 이 스포크 디자인을 통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, 15, 16, 17인치까지 세 가지의 휠을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측면부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. 큰 차이가 없고요. 이제 후면부 디자인으로 가 보면요,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자, 요즘 보여주고 있는 기아의 시그니처, 이 전면부 헤드램프 디자인과 좀 일관성을 유지하는 이러한 리어램프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거기에 K5에서 봤던 이렇게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리어램프 디자인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하단의 범퍼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죠. 기존에는 사실 이 오른쪽에 이 배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. 하지만 이제 배기구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좀 정리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겠고요. 그리고 삼각형으로 강조됐던 디자인 요소가 조금 더 크기를 줄여서 적용된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럼 한번 실내 디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기존과 달리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. 지금 10.2인치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사 계기판이 적용된 부분, 이런 점들만 좀 차이가 있고요. 큰 디자인 변화는 없습니다. 자, 기존에는 이제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 아날로그 계기판이었죠. 저 좌우에 아날로그 계기판 있고 가운데만 이제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된 모습을 봤었는데 이제는 모두 다 이제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기존과 사실 형태는 똑같죠. 형태는 똑같은데 조금 더 이제 크기가 더 커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10.2인치를 조금 넘는 수치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타 외에는 뭐 차량의 뭐 곳곳에 있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. 심지어는 휠 디자인도 좀 동일한 형태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느끼실 수가 없을 것 같고요.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USB 포트,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, 그 다음에 각종 메뉴 버튼들 위치를 해 있는 점, 그리고 기어 노브 주변으로는 이제 스티어링 열선이라든지 3단계 조절 가능한 히팅, 그 다음에 쿨링 기능들, 그 다음에 주차 보조 화면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화각도 여러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점들이 좀 주요 특징, 1열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역시나 뭐 큰 변화는 없네요. 자,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,
지금 뭐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주먹이 하나 두 개 정도가 들어가는 이 시트 포지션은 제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놓은 상태인데 한 그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뭐 2열도 변한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. 뭐 암레스트 안쪽에 이 컵홀더 마련된 부분 재킷으로 따로 없고요. 시트는 트렁크 쪽에서 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쪽에 송풍구와 함께 USB 포트가 하나가 마련되어 있는 점, 이런 점들이 이번에 사실 변화된 이 K3 디자인의 실내 디자인의 주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중요한 점은 이제 가격 부분이겠죠. 지금 이제 1.6 가솔린 모델, 그 다음에 1.6 가솔린 터보 GT 모델이죠. 1.6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한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. 가격 같은 경우에 트렌디가 1,738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. 사실 기존의 그 K3 모델과 좀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주행보조 시스템이라든지 편의 기능들이 조금 더 더해지면서 좀 가격 인상을 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죠. 뭐 가장 하위 트림인 트렌디 트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0여만원 정도 이제 인상이 됐고요. 뭐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좀 가격 인상 폭은 적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가격이 인상됐다는 부분 좀 가격표를 보고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시그니처 트림이 추가가 됐습니다. 가장 상위 트림인데요. 이 모델 가격이 2,425만원입니다. 편의 사양이라든지 뭐 주행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춘 것에 비해서는 뭐 가격 인상 폭을 좀 최소화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. 저 아반떼와 아무래도 좀 비교를 하게 되겠죠. 이 아반떼와 비교를 하실 텐데 아반떼는 사실 풀모델 체인지고 이제 K3는 이제 페이스리프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반떼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상품성의 개선은 이런 부분. 그리고 지나치게 좀 아반떼 디자인을 좀 화려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그런 분들에게 K3가 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투수 원선홍이었고요.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